바비와 오펜하이머가 함께 개봉한 주간에 해외 극장가는 바비가 유럽과 중남미를 석권하면서 기록적인 성적을 쌓고 있다. 오펜하이머의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바비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국가는 꽤 있지만 4위 이하를 기록한 곳은 중국,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은 밀수의 개봉과 함께 미션 임파서블 데드레코닝도 빠르게 식어가는 느낌이다. 한국 영화 비공식 작전과 더문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2위와 3위로 데뷔했다. 밀수는 같은 날 19만 3,452명을 동원해 정상 자리를 지켰다. 비공식 작전과 더문은 스타 배우와 감독, 화려한 볼거리로 밀수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1위 자리를 빼앗는데 실패했다. 밀수는 개봉 첫 주에 이어 2주 차에도 흥행 열기를 이어가며 누적 관객 240만 명을 돌파했다.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일생일대의 큰 판에 서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해양 범죄 활극이다. 현재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비공식 작전은 12만 1,991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16만 5,424명이다. 비공식 작전은 실종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떠난 외교관 민준과 현지 택시기사 판수의 버디 액션을 그린 영화다. 김성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하정욱, 주지훈이 연기 호흡을 맞췄다. 똑같은 날 베일을 벗은 배우 설경구, 도경수 주연작 더문은 8만 9,284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12만 1,184명이다. 더문은 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대원 선우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제국의 사투를 그린 영화다. 밀수를 시작으로 더문과 비공식 작전, 9일 개봉을 앞둔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4편의 작품 중 치열한 여름 시장에 누가 승자가 될지 주목된다.